안녕하십니까.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이제 더운 날씨만 나오겠죠. 이제 8월, 7월 말, 8월, 아마 8월 말까지 아마 이렇게 계속 더울 겁니다. 항상 지금 이제 방송을 오늘 8강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카톡방에 오시는데 아직도 이제 어디로 와서 질문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단에 보면 요 QR 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이게 해외 옵션 매도가 주식하고 달라서 처음 들어본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뭐 돈 되는지는 알겠는데 뭘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지? 그리고 항상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또 문자 샵 377을 치시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올 수 있는 소통방이 안내됩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상품시장에서 지수 말고요. 상품시장에서 최대 하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 우리 7강에서 강의한 천연가스입니다. 지금도 저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또 미국 일부 지역에서 모스크바도 지금 30도가 넘는다 그래요.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캐나다 일부 지역과 미국의 일부 지역은 한 번도 에어컨을 틀어보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뭐 56도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천연가스가 우리 원래 천연가스는 겨울에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데 여름에도 냉방용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대체 구체적으로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폭염이 광범위하게 걸쳐지니까 지금 천연가스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원유, S&P하고 거의 맞물려서 같이 움직였어요. 자, 우리 며칠 전에 원유 재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원유 재고 발표했는데 참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8주 연속인지 7주 연속인지 원유가 재고가 감소했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원유가 계속 가격이 올랐습니다. 또 원유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감산에 대한 뭐 증산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잖아요. 일부 국가에서는 OPEC 플러스에서 또 OPEC 내에서도 일부 국가는 증산을 좀 하자 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사우디 쪽이 사우디 가장 큰 힘이 사우디가 러시아니까 특히 사우디 쪽에서 일단 워낙 강하게 반대하니까 그 여파로 원유가 계속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증산을 좀 하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거의 급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 또 월요일부터 계속 나타났었는데 원유 재고가 오랜만에 9주 만인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증가했으면 원유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 하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올랐어요. 급등했어요. 급등 그날. 이유가 뭐냐?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감소한 거야. 자, 원유는 땅에서 막혀낸 시커먼 기름입니다. 그걸 가공을 해서 휘발유를 만들고 경유를 만들고 등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휘발유는 최종적으로 이제 자동차 연료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그래도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지만 여름이야. 휴가철이야. 자동차로 움직여야 돼. 근데 원유 재고는 증가했지만 휘발유 재고가 감소했다고 해서 지금 원유가 급등했습니다. 참 어려워요. 정말 9주 만에 원유 재고가 감소했으면 아, 저료의 기회다라고 원유가 좀 하락할 줄 알았는데 더 급등했어요. 명분은 휘발유야. 이런 식으로 기본적 분석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선물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그런데 옵션 매도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느긋해요. 항상 느긋한 건 아니지만 선물에 비해서는 정말 느긋합니다. 충분히 잘 수 있어. 편하게 할 수 있어. 막 선물 진입해서 올라가면 어쩌지? 떨어지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 크게 없어요.
이제 선물처럼 다이나믹한 건 없습니다. 당장 오늘 얼마 벌고 얼마 손실 보고 그런 건 없어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수익으로 귀결되는 것이 옵션 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습니까? 천연가스 가지고 적금 들듯이 매일 적금 들듯이 또는 하루 걸러서 이틀 걸러서 적금 들듯이 옵션 매도를 분할하자. 분할 매도 진입하자. 그랬을 때 수익률이 어쨌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 WTI 크루드 오일 크루드 원유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산 원유라 그럽니다. WTI를. 그 전에 오늘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이 부분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옵션 매도 접근 방법. 매일 또는 하루 걸러서, 이틀 걸러서, 3일 걸러서, 4일 걸러서, 나흘 걸러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적금 들듯이 해외 옵션 매도로 분할 매일 적금 들자. 그냥 실현 불가능한 가격을 가지고 그 실현 불가능한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성공하려 그러면. 근데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실현 가능할 그런 가격도 승리할 확률이 커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자, 오늘 먼저 제목이 옵션 가격의 결정입니다. 이 방송을 예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처음으로 이 방송 들은 분도 계셔요. 그랬을 때 옵션 가격이 뭐냐라는 항상 의문이 들어와요. 실은 제가 1, 2강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옵션 가격 결정 이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컴퓨터도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 옵션 가격입니다. 선물은 가격이 정직합니다. 근데 옵션은 왜곡되는 현상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면 옵션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게 안 맞는 경우도 많아. 지금 천연가스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농산물 옥수수 그랬었고. 자, 그럼 오늘 먼저 살펴볼게. 다시 한번 다 강의한 겁니다. 옵션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반성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강의에 치중한 거야.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하면서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천천히 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혼자서 그냥 떠든 것 같아. 절대 그것은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느긋하게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면 그 다음 자료는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옵션 가격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현재 원유 가격이 여기 올라와서 다시 $70 정도 됩니다. 그냥 월물 생각 안 했습니다. $70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제목이 옵션 가격의 결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옵션 가격이 결정되느냐? 자, 현재 $70인데 A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방송 처음 들은 보신 분들도 옵션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분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쉽게 옵션 가격이 이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현재 $70인데 3개월 후에 이게 $90야. $90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가 있어요. 근데 3개월 후야. 3개월 후에 아마 지금 추세가 지금 코로나도 좀 뭐 백신 많이 맞으면 잠잠해지고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면 원유 가격이 급등할 거야. 라고 해서 3개월 안에 반드시 $90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A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개념이냐면 안 갈 수도 있어. 현재 상황으로 실은 $90, 말은 $100 나오지만은 실제로 가능할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해요. 근데 그러면
70달러, 90, 현재 70달러인데 90달러 된다 배팅하는 거야. 근데 우리 배팅 금액이 있는 거야. 지금 한 내가 한 200달러 정도, 250달러 정도. 250달러 정도 그냥 꽝 된다 생각하고 복권 사듯이 잃는다 생각하고 이거 90달러 된다 배팅하는 거야. 만약 90달러 안 되면 이분은 꽝입니다. 원래 옵션은 선물하고 연관되는데 선물 뭐 배정을 받는 선물 권리 행사하느니 그 영어는 어려운 영어 빼고 그냥 옵션 가격으로만 볼게요. 최소 이분은 A라는 투자자는 250달러를 투자하잖아요. 어디에? 90달러 될 거라에. 그러면 최소 이 사람은 어떤 개념이냐? 250달러 이상, 300달러, 한 500달러까지는 갈 거야. 두 배 이상은 먹으려고 옵션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좀 많은, 적은 금액으로 높은 금액을 바라고. 아니면 뭐 250달러가 1000달러 될 수도 있고. 그래서 250달러 과감히 투자하는 겁니다. 90달러 될 거라에 250달러를 배팅하는 거야. 안 되면 꽝인 거야, 이 사람은. 포기할 각오로 하는 거야. 이게 옵션 가격이에요. 또 B라는 투자자가 있어. B라는 투자자는 지금 너무 경기가 좋아. 100달러 될 거란 거에 투자하고 싶은 거야. 분명히 지금 70달러인데 3개월 이내에 100달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 그랬을 때 근데 100달러 쉽지 않아. 자기도 생각해요. 쉽지 않아. 그래서 나 100달러만 투자할래. 100달러 그냥 꽝 된다 생각하고 잃는다 생각하고 복권 사듯이 나 100달러 될 거래 100달러만 투자할래 라고 100달러 투자하는 거야. 이 100달러가 요 행사가 100의 옵션 가격입니다. 요 250달러가 행사가 990의 옵션 가격이에요. 다른 말로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 그냥 같은 용어입니다. 90달러가 될 거라는 3개월 후에 원유가 현재 70달러인데 90달러가 될 거라는데 현재 투자자가 250달러를 투자했어. 이제 가격이 250달러 형성이 돼 있어. 이게 옵션 가격이야. 또 3개월 후에 현재 원유가 70달러인데 100달러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나 100달러 투자 배팅했어. 이 100달러가 옵션 가격인 것이야. 요 행사가 100이라 행사가 90, 행사가 100의 옵션 가격입니다. 또 거꾸로 C라는 투자자가 있어. C투자자. 이분은 자 지금 70달러인데 3개월 안에 50달러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생각한 분이 있어요. 지금 경기가 좋잖아. 100달러 얘기 나오는데 50달러까지 떨어질까?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반대입니다. 그건 옵션 매도 좀 있다가 옵션 매도니까 옵션 매수자 무슨 말이냐? C라는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현재 원유 가격이 70달러인데 50달러까지는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위력이 세. 전세적으로 다시 다 봉쇄하고 있어. 경기가 위축할 거야. 또 지금 증산 8월부터 원유가 증산하잖아요. 증산을 하면 원유 가격이 급락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C야. 이 사람은 반드시 50달러까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50달러 지금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꽝 될 거라 생각하고 이때 한 250달러 배팅하는 거야. 20달러 꽝 된다 생각하고 250달러를 투입하면서 뭐 최소 이 사람 한 500달러, 1000달러 목표하고 250달러 배팅하는 겁니다. 현재 가격이 70달러인데 5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 거기에 250달러를 배팅하는 겁니다. 이 250달러가 행사가 50의 옵션 가격이에요. 또 거꾸로 D 투자자가 있어, D. D라는 투자자는 40달러, 지금부터 30포인트 다릅니다.
70에서 현재 70달러인데 이 사람은 더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 40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얼마 그럼 얼마 정도 베팅할까 고민하는 거야. 지금 70달러인데 40달러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자기도 투지 베팅하면서도 아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100달러만 투입할래. 100달러 베팅하는 거야. 100달러 베팅하면서 한 최소 목표는 한 200달러 목표 잡는 거야. 아니면 1000달러 목표 잡고. 자, 그러면서 요 현재 가격이 70달러인데 40달러가 될 거라 생각하고 100달러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게 옵션 가격이에요. 행사가 40에 옵션 가격이 현재 100달러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 가격이 형성됩니다. 옵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된다고? 옵션 요 매수자 좀 옵션 매수자입니다.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결정이 돼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아, 그리고 또 하단에 계속 이제 카톡방 나오죠. 거기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지금 모르는 분들이 이제 뭐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뭘 물어봐야 할지 질문 요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관이 생기고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뭐 궁금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그냥 뭐야 질문하십시오. 자, 이게 옵션 가격 결정 원리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 입장에서 이제 콜옵션 매수하고 콜옵션 매도가 뭐냐? 콜옵션 매수 이제 옵션에서는 옵션 매수 있고 옵션 매도 있다 했죠. 또 콜옵션 매수 있고 콜옵션 매도 있어요. 자, 현재 원유가 얼마라고? 70달러야. 그런데 현재 아까 A라는 투자자 90달러까지 갈 거라고 배팅한 사람 있었죠. 90달러까지 갈 거라고 배팅한 사람이 옵션 매수자입니다. 옵션 매수자. 또 100달러까지 갈 거, B는 100달러까지 갈 거라 생각했죠. 요 100달러 현재 가격이 70달러인데 100달러까지 갈 거라라고 생각한 투자자가 옵션 매수자예요. 옵션 가격은 이 옵션 매수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콜 옵션 매수가 뭐냐? 요 90달러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250달러 투입했죠, 아까? 배팅했죠? 이게 콜 옵션 매수예요. 250달러를 배팅하는 거야. 옵션 매수자가. 또 B라는 투자자 100달러까지 갈 거래. 100달러 배팅하는 거야. 콜 옵션 매수한다 그래요. 현재 70달러인데 위쪽으로 90달러가 될 현재 80달러를 넘어서 90달러, 100달러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이게 콜옵션 매수입니다.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콜옵션 매도는 뭐냐? 이 우리가 핵심이니까. 우리 주요 포인트니까. 90달러까지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다. 100달러까지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옵션 매도자입니다. 이걸 콜 옵션 매도한다 그래요. 자, 옵션 매수자한테 옵션 매도자는 250달러를 받아 처음부터 돈을 받고 게임이 시작하는 거야. 얼마 유리합니까? 옵션 매수자는 90달러 된다고 배팅하면서 옵션 매도자에게 250달러를 줘요. 그리고 게임 시작하는 거야. 또 B라는 옵션 매수자는 콜 옵션 매수자는 콜 옵션 매도자한테 100달러가 될 거라 생각하고 100달러를 줘. 그럼 옵션 매도자는 100달러 받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옵션 콜 옵션 매도자의 콜 옵션 매도입니다. 콜 옵션 매수와 매수 개념 알겠습니까? 매수와 매도. 매수는 가격을 사고자 하는 가격이 얼마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매도는 얼마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꾸로 풋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 자, 지금 원유가 70달러입니다. 근데 아까
50달러, 40달러 그랬죠. C라는 투자자, D라는 투자자. C라는 투자자는 현재 70달러인데 5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했죠. 여기에 250달러를 배팅한다 했죠. 마찬가지로 D라는 투자자는 현재 70달러인데 더 하락해서 40달러까지 될 거라는데 얼마? 100달러를 투입했어. 자, 풋옵션 매수는 뭐냐? 현재 70달러인데 가격이 더 낮은 거야. 50달러까지 갈 거야. 40달러까지 더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풋옵션 매수입니다. 이 매수자는 이 가격이 올라야만 돼. 250달러가 350달러, 뭐 1000달러 돼야 수익인 것이야. 마찬가지로 이 100달러가 200달러, 500달러 돼야 수익인 것이야.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풋옵션 매도자는 뭐냐? 절대 50달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옵션 매수자한테, C라는 옵션 매수자한테 250달러를 먼저 프리미엄을 받아, 가격을 받아, 그리고 게임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돈을 받고 게임 시작하는 거야. 누가? 옵션 매도자는. 자, 40달러가 될 거라고 하는 D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100달러 그냥 배팅한다 했죠. 옵션 매도자는, 풋옵션 매도자는 요 옵션 매수자에게 40달러가 될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100달러 받고 투입하는 거예요. 매도하는 거야. 이게 옵션 매도입니다. 만약에 40달러를 아래 내려간다. 그 부분 나중에 생각할게요. 손절하면 되니까. 이미 이 사람이 그럼 진 거야. 옵션 매도자 진 거야. 손절하고 빠져나오면 돼. 그건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하고. 개념만 설명, 오늘 개념 설명이니까.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에서 수익 내는 방법. 삼성전자를 현재 8만 원이라 가정합시다. 삼성전자가 현재 8만 원에 매수해서 무조건 주식은 올라야만 수익이죠. 8만 1천 원, 뭐 8만 2천 원, 9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올라야 수익이 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가격이 올라야만 이깁니다. 공매도 잘 못하니까. 이 주식은 쉬워요. 아, 가격이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오르면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고. 주식은 다 아시니까. 그런데 자, 옵션 매도에서 수익 내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옵션 매도에서는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것에 배팅하는 거야.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아까 현재 원유가 70달러야. 70달러인데 자, 100달러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러면 엄마 뭐 B라는 투자자한테 100달러 받고 시작한다 했죠. 가격이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100달러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옵션 매도자예요. 또 거꾸로 현재 70달러야. 요 40달러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에 배팅하는 것. 이게 풋옵션 매도자. 개념 아시겠어요? 완전 주식하고 선물하고 달라요.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에 배팅하는 것이 옵션 매도예요. 또 다시 한번 복습. 현재 삼성전자가 8만 원이야. 이제 삼성전자 예를 드릴게요. 3개월 후에 12만 원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배팅하는 거야. 이게 뭐야? 콜옵션 매도야. 12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상승할 것이다는 뭐예요? 콜옵션 매수라 그래요. 삼성전자가 12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누구? 콜옵션 매수, 매수자. 삼성전자가 3개월 후에 12만 원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콜옵션 매도, 매도자 이렇게. 또 거꾸로 3개월 후에 4만 원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풋옵션. 풀옵션 매도인 것이야. 거꾸로 4만 원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게 뭐야? 풋옵션 매수. 이렇게 반복하면 금방 두이할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 이해를 해요. 풋옵션 매수라는 개념, 풋옵션 매도라는 개념. 남은 기간과 가격은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봐서 이제 나한테 합당한 가격이 있나, 또 기간은 1개월이 남은 게 좋냐, 2개월 남은 게 좋냐, 3개월 남은 게 좋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중에서 적당해서 3개월 또는 2개월 후에 삼성전자가 12만 원까지 절대 오르지 않을 거야. 4만 원까지 하락하지 않을 거야. 그런 지점을 찾아서 실현 불가능한 가격대를 찾아서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이게 옵션 매도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번에는 원유 선물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원유가 현재 65달러야 3개월 후에 20포인트. 85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배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콜 옵션 매도자입니다. 8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8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사람 누구라고? 콜 옵션 매수자. 또 3개월 후에 4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배팅하는 거. 이게 뭐라고? 풋 옵션 매도자. 근데 거꾸로 4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게 누구라고? 풋 옵션 매수자.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기간과 월물, 또 가격, 행사 가격입니다.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옵션 매도에서 수익 내는 구조. 자, 주식은 매수한 가격에서 반드시 올라야만 수익입니다. 옵션 매도에서는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또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옵션 매도입니다. 콜 옵션 매도, 풋 옵션 매도. 이게 뭐라고?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수. 개념 아시겠습니까? 결론 다시 한번. 옵션 매도는, 콜 옵션 매도는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 배팅하는 것이고, 풋 옵션 매도는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배팅하는 것. 오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콜 옵션 매도 개념, 풋 옵션 매도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지난 강의도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간간이 좀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만 어렵지 정말 쉬워요. 주식보다 더 쉬워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할 분야입니다. 옵션 매도 접근 방법. 지금 최근에 제가 이 방법을 연구해 보고 있는데 정말 좋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아. 좀 실제로 마침 제가 조사한 게 거의 다 맞아요. 잘못 내가 행사가를 선택했어도 이길 확률이 더 커. 시간만 지나면. 시간이 우군이야. 시간이 우리 편이야. 하루, 매일 또는 하루 걸러서, 이틀 걸러서, 3일 걸러서, 4일 걸러서 혹은 주 5일이니까 거래일은 5일, 일주일 걸러서 적금 들듯이 해외 옵션 매도로 적금 들자. 우리 분할, 우리 주식에서 분할 매수한다 그러죠. 자, 주식이 계속 흘러내려. 뭐 이미 나 분할 매수하고만 먹었다 그러면 뭐야?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는 물타기입니다. 하락할 때 한 개, 뭐 두 개, 뭐 세 개 이 정도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보는 거야. 뭐 우량주 같은 경우 반드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옵션 매도도 그냥 그 부분을 고민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매도할 때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한번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어떤 월물, 어떤 행사가를 선택할 것인가? 종목은 자 많잖아요. S&P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금도 있고 뭐 호주 달러도 있고 채권도 있고 원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대두도 있고 밀도 있습니다. 많아요. 10년물 채권도 있고 30년물 채권도 있고 또 엔화도 있고 많아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또 월물, 즉
2개월 남은 걸 선택할 것이냐, 3개월 남은 걸 선택할 것이냐, 4개월 남는 걸 선택할 것이냐, 월물 선택, 또 행사가. 이 행사가가 중요해요. 실현 불가능한 가격이 어떤 것이냐, 이걸 고민해 봅시다. 이미 저는 고민해 왔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원유니까 오늘은 원유 옵션으로 핵심 이거예요. 같은 행사가라는 거. 같은 행사가를 진입 날짜만 다르게 해서 기계적으로 다르게 해서 옵션을 분할로 매도 진입했을 경우에 상황을 살펴봅시다. 지금 지난 우리 7강에서는 뭐 했냐면 천연가스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나야 됩니다. 우리가 천연가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전투를 치렀습니까? 행사가를 다르게 했죠. 5.0 전투, 7.0 전투, 6.0 전투, 뭐 8.0 전투. 요 행사가를 다르게 해서 한번 분할 매도 진입했어요. 근데 오늘은 행사가는 같아. 그래놓고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매일 하루 걸려서 이틀 걸려서 적금 들듯이 한다 했죠. 그 진입 날짜만 다르게 해봤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수익이야. 옵션 매도는. 그래서 제가 1강에서 뭐라 했냐면 신봉사도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옵션 매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편해요. 수익률만 자제할 수 있으면. 자, 이 부분을 왜 다시 말하느냐. 자, 가끔씩 이런 말 저도 한번 다시 한번 그 설명한 적 있습니다. 또 노파심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처음에 옵션 매도하면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수익이 워낙 잘 나. 그러니까 자만하게 돼. 자, 최근에 질문 들어와요. 아, 전문가님은 그럼 돈 많이 보셨겠네요? 옵션 매도해서? 아닙니다. 한번 망했습니다. 이 말을 한 적,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하는 이유는 여러 번 강조할 거예요. 내 경험을. 왜? 수익이 너무 잘 나서 망한 거야. 수익이 너무 잘 나서. 욕심이 끝이었기 때문에. 욕심만 제어한다 그러면 그 어떤 수단보다도 좋습니다. 근데 욕심을 제어 못할 것 같으면 월 막 10%, 20% 바란다. 10%까지는 전쟁을 치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20%, 30% 바란다? 옵션 매도해서? 그런 분들은 옵션 매도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옵션 매수해서 일확천금 바라십시오. 옵션 매수는 적은 돈으로 일확천금 바라는 수법, 기법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은 옵션 매수해서 그냥 영원히 잃는 게 나아요. 그러다가 한번 대박 터뜨릴 수도 있고. 근데 옵션 매도는 그렇지 않아요. 좀 있는 어느 정도 자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긁어 모으는 것이 옵션 매도예요. 욕심만 제어하면, 욕심 제어하지 못한 분들은 옵션 매도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그래서 분할로 매도하는 연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왔어요. 자, 원유 9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5월 17일 종가가 65.68이야. 이날이 5월 17일이야. 딱 보니까 지금 계속 여기서 요 박스권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5월 17일 날, 5월 17일 어떠냐면 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9월물이 8월 17일 날 끝나요. 제가 일부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딱 3개월 남은 걸로 고르려고. 그러니까 5월 17일이 3개월이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5월 17일 골랐어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3개월 남은 기간 선택하려고. 근데 마침 또 보니까 이 박스권이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과감히 그냥 5월 17일 날 이날 옵션 매도 9월물로 진입하자고 계획을 세운 거야. 그런데 자 일봉을 확대해 봤습니다. 7월 6일 날 지금 이날이 65인데 76까지 거의 얼마? 10포인트가 올랐어요. 10포인트가. 완전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지금 콜옵션 매도. 근데 완전 가격이 불리하게 됐어.
근데 마침 또 이렇게 하락했죠. 급락했죠. 뭐 증상 계획 때문에. 이런 경우 대체 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만 보면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콜 옵션 매도입니다.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 9월물 옵션 만기일이 8월 17일이야. 대략 5월 17일부터 전투 시작한다 했을 때 3개월 정도, 9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때 원유 콜 옵션으로 전투를 치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콜 옵션은 뭐야?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65달러인데, 자, 25포인트 이외에 85달러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투는 장수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요 85는 이제 임의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누구는 더 보수적으로 95달러까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95를 중심으로 분할 매도하는 거야. 또 누구는 더 보수적으로 100달러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100달러를 분할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무작위로 20포인트 정도 위에 한번 전선을 구축해 봤습니다. 장수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 가능해요. 같은 행사가입니다. 자, 전투 유형. 아까 65인데 제가 현재 65점 몇이었는데 66으로 잡을게요, 그냥. 66일 때 여기서 20포인트 위가 얼마예요? 86이죠. 요 86을 베이스 캠프로 삼는 거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절대 현재 66달러인데 86달러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3개월 동안. 라고 생각하고 전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투 유형에서 보면 아까 매일 전투, 하루 걸러 전투, 이틀 걸러 전투 무슨 말이야? 매일 옵션 매도 86 행사가를 하나씩 매입하는 거고 저축하듯이 분할 매도하는 거고 이건 하루 걸러서 이건 이틀 걸러서 즉 86에다가 뭘 차리고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한번 요 86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 마침 베이스 캠프가 나와서 지금 뭐 요 방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산악인 김홍빈 대장께서 지금 등반하셨다가 지금 실종이 된 상태예요. 지금 수색을 하고 있다는데 무사히 귀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베이스 캠프 얘기가 나와서 일반적으로 산악인들 베이스 캠프 차리잖아요. 어디다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86이라는 요 행사가에다가 베이스 캠프 차리는 거야. 절대 요 86은 적들이 올라오지 못할 거라 가정하고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현재 66달러인데 86달러까지는 원유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다 베이스 캠프 차리는 겁니다. 전투용 세 개로 보겠습니다. 매일 전투 치르는 것하고 매일 매입하는 것하고 하루 걸러서 매입하는 거하고 이틀 걸러서 매입하는 거. 먼저 매일 전투 제목을 원유 9월물 86 전투라고 했어요. 매일 전투. 5월 17일 날 9월물 선물 종가가 65.68, 66으로 잡을게요 그냥. 66이라 가정하고 현재가보다 20포인트 위에 높은 86이야. 66이면 86을 행사가로 잡는 겁니다. 절대 이 86은 적들이 공략할 수 없는 가격이야. 여기다 성을 쌓고 전투를 준비합니다. 즉, 원유 9월물 콜옵션 행사가 86.0을 중심으로 옵션 매도를 진입하는 겁니다. 자, 이 표가 매일 분할 매도 진입한 경우입니다. 자, 5월 17일 날 9월물 선물 가격입니다. 65.68이에요. 65.68. 근데 언제야? 7월 21일 날. 7월 21일 날 선물 가격이 70.3. 거의 한 5포인트 좀 덜 올랐죠? 5포인트 올랐다 생각합시다.
최고 선물 최고치가 얼마였어요? 요 기록상으로는 7월 5일로 나오네. 7월 5일 날 75.46. 자, 정상가 기준입니다. 최고치가 아니라 종가 개념, 종가 개념. 이때 원유 9월물 콜옵션 행사가 86의 가격이 5월 17일 얼마였냐? 0.38, 380달러 가치미 좋습니다. 이때 자 무슨 말이냐? 380은 어떤 의미라고? 옵션 매수자들이 현재 65.68인데 86달러까지 석 달 안에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380달러를 베팅하는 거야 그냥. 꽝 될 생각하고 그럼 옵션 매도자는 요 옵션 매수자한테 요 380달러를 받아. 바꿔서 그냥 계약만 처리해줘. 받아주기만 해. 이게 옵션 가격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7월 5일 날 선물이 급등했죠. 10포인트 올랐죠. 10포인트. 그런데 아마 요 빈 공란이 있는데 아마 휴일이나 그런 게 있어서 옵션 가격이 지금 형성이 안 돼요. 그 다음 날 걸로 봅시다. 아, 그 전날 거 가장 높은 거. 선물이 거의 뭐 80, 74. 이날로 보면 거의 선물이 9포인트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옵션 가격은 뭐예요? 0.38인데 0.37이요. 선물이 65.68에서 9포인트는 올랐다니까? 그래서 얼마야? 74.36이야. 그러면 86 가격도 올라야 돼. 380달러에서 이 당시에 380달러 했으면 최소 한 500달러 돼야 돼. 근데 얼마야? 370달러입니다. 이게 옵션 가격인 것이야. 왜? 이제 기간이 원래 8월 17일 날 끝나죠. 근데 지금 7월 2일 날 보니까 가망이 없어. 비록 74달러까지 왔지만 86달러까지 갈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자, 요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선물이 65에서 70까지 올랐죠. 거의 4.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얼마야? 380달러에서 260달러로 줄어들었어. 또 언제? 7월 21일 날 0.06이야. 실은 7월 20일 날 0.03이었어요. 근데 이날 재고 발표하고 급등해버린 거야. 두 배가 올랐죠. 두 배가 실은. 자, 만약에 매일 분할 매도했을 때, 자, 5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일 분할 매도했을 때 평균 가격이 얼마냐? 0.2591이에요. 근데 이날 7월 21일 날 그냥 청산했다 생각돼. 0.2591에서 자, 7월 22일 기준으로 9월물 콜옵션 행사가 86의 증거금은 얼마냐? 대략 한 계약당 1,680달러예요. 45일 매일 진입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45일입니다. 여기까지가 45일간 이날부터 5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45일간 매일 한 개씩 정상가 진입했어. 그랬을 때 계약수는 45개입니다. 총 소요 증거금은 요 1,680 곱하기 45에서 뭐야? 75,000달러. 총 소요 투입 자금이. 그랬을 때 수익률 보겠습니다. 7월 21일 정상가로 청산했을 경우에 0.06에 청산했어. 그러면 얼마야? 한 계약당 199달러 정도 이득이에요. 총 8,900달러. 거의 뭐 9,000달러 정도 이득입니다. 64일 만에 5월 17일 날 첫 전투 치르고 나서 7월 21일 날 뭐야? 청산했어요. 거의 대략 64일 만에 투자금 대비 11%를 수익을 얻는 것이야. 총 투자금 75,600달러에서 근데 수익이 89,000달러야. 8,900달러야.
11%, 64일 만에. 엄청난 수익입니다. 또 7월 20일 정상가로. 근데 7월 20일 그 전날 했다. 그럼 수익 0.03이니까 수익이 더 많아져. 얼마야? 13.63이야. 하여튼간에 뭐 그냥 그 다음 날 했다 하더라도 11%예요. 64일 만에 투자금에 엄청난 수익입니다. 또 하나 얼른 보겠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에는 하루 걸러서 전투 치는 것이야. 하루 걸러서. 자, 하나씩 뺐죠, 이렇게? 하루 걸러서 했을 때 이날까지 7월 20일까지 총 45일이 아닙니다. 잘 전문 다 했네. 며칠이냐? 평균 가격이 비슷해요. 0.2578. 하루 걸렀어도. 그럼 수익률은 비슷해요. 자, 7월 22일 기준 9월물 콜옵션 행사 86의 증거금은 똑같아. 1,680이야. 그런데 하루 걸러서 분할 매도했을 때 총 계약수가 23개야. 그럼 소요 증거금은 23 곱하기 1680에서 38,000달러. 자, 그랬을 경우에 7월 20일 날 하루 걸러서 전투 치는 겁니다. 하루 걸러서 전투 치렀을 때 자, 수익 금액 11%. 비슷하네. 11%. 그 전날 좀 가격이 좋을 때 그냥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때 7월 20일 날 청산했을 때 0.03이면 나는 청산했을 것 같아, 그냥. 그날. 이때 수익률은 13.5%, 13%. 비슷해요. 매일 했을 때. 대신에 이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으면 자금이 많으면 매일, 금액이 적으면 하루 걸러서. 또 지금 볼 게 뭐냐. 이틀 걸러서 금액 좀 작아. 내가 자본금이 작아. 시드머니가 작아. 그러면 이틀 걸러서 하는 것이야. 더 작아. 3일 걸러서 하는 것이야. 금액에 맞게끔 전투 치르는 겁니다. 3일 걸러서 했을 때 45일 아닙니다. 요 세칸 띄고 했을 때 평균 가격 비슷해요. 0.2593. 며칠인가, 그럼 몇 계약이나 사진가 볼까요? 3일 걸렸을 때 5월 17일부터 5월 7월 19일 사이에 하루 걸 소름이 이틀 걸립니다. 이틀 걸려서 분할만 됐을 경우에 총 계약수는 16개야. 증거금은 1,680. 그럼 얼마야? 26,880달러 증거금이 소요돼요. 그리고 이제 7월 21일 날 0.06에 청산했을 경우에 수익률은 11%. 비슷하네, 세 개 다. 그다음에 7월 20일 날 0.03에 청산했을 경우에 13%. 세 개 다 비슷하죠? 자, 오늘 핵심의 요지, 오늘 방송의 요지가 뭐냐? 자, 원유 86점 행사가 콜옵션 9월물 86.01 베이스캠프로 삼아서, 자, 무슨 말이냐? 현재 66달러인데 절대 86달러까지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매일 분할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또는 하루 걸러서, 또는 이틀 걸러서, 또 누구는 3일 걸러서, 누구는 4일 걸러서. 왜? 자금에 따라서. 내 자금 있지? 여유 있어? 그럼 매일 하는 거야. 자금 여유가 없어? 그러면 좀 줄이는 거야. 더 자금이 없어? 5일 만에 한 번씩?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주식에서 물타기하고 불타기. 일반적으로 물타기는 어떠냐면 삼성전자가 샀는데 8만 원인데 자 7만 원으로 하락하고 6만 원으로 하락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사는 게 물타기예요. 근데 불타기는 유리할 때 사는 겁니다. 38이면 방법은 여러 가지야. 가격이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을 때 사는 거야. 0.38보다 더 위에 거 어디 있어? 0.39? 이때 사는 겁니다. 두 개밖에 못 사네. 그리고 불타기는 뭐냐? 가격이 유리할 때마다 0.3 유리했죠. 더 아래로 가격이 하락할 때만 사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전략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자,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또 다음 강의 때는 뭐 뭘로 가져올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천장께서가 다시 등장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S&P로 할지.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